13일 금요일 휴양수산입니다. 요새 업수가 많아서 작업들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. 어머님들 거기서 작업하고 계십니다. 조기가 꽤나 많이 나왔어요. 첫배 앞쪽에 있는데 소형 6척, 안강망 20척, 유자망 조기배 10척, 조기 한 2천여 상자 배네요. 자망 민어배 한 척하고 그래서 9천여 상자 입판 접수됐습니다. 자, 저기 선대라는 거 안강망하고 소형배들은 이렇게 농탱이로 놓고 크기별로 선대를 합니다. 아주 작은 거 빼고 중간짜리 이쪽으로 또 큰 것들 위에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. 지금 무진원이 작업 들어가고 있어요. 이쪽은 또 이제 영화 사람이 합니다. 이제 기계가 할 수가 없고요. 품종도 다양해서. 조기는 지금 자동화가 돼 있어요. 선별하는데. 조기는 돼 있는데, 다른 어종들은 안 됩니다. 자동화가. 또 목포는 어종이 좀 다양하게 나와서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장어하고 오징어 선도가 아주 좋네요. 이쪽도 조기 작업하고 계시고, 조기가 꽤나 나오네요. 이 정도는. 조기가 보통 9월, 10월 나오고, 11월부터 조금 양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조금 오르고, 그대로 그 다음에까지 보통 이어지는데, 작년에 조기가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. 안강망 어선들은 당연히 안 나오고, 유자망도 조기만 잡으러 다니는 배들도 당연히 안 나와가지고, 고생을 꽤나 했습니다. 이쪽 병을 작업하시고 고객이 조금 더 좋아질 듯 예측해 봅니다. 감히 위에 ECR들 손가락 3개씩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죠. 흔드마리들이 그러면 이제 고기들이 조금씩 커진다. 지지난주보다 한 뭐 세네 마리, 네다섯 마리 정도씩 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한 상자 기준으로. 옛날에는 이제 이런 나무 상자도 사이즈가 조금 더 컸죠. 지금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. 규격화하려고 그런지 포터에 딱 4개 들어가거든요. 그 사이즈를 맞춘 건지 모르겠습니다. 조기 선별하고 계시고, 저쪽 또 여기는 갈치. 갈치 한 군데 저렇게 모아서 사이드별로 선별을 합니다. 여기가 배마다 꽤나 많이 잡아왔어요. 달아조기, 막담을 달아조기입니다. 제일 큰 것들은 이제 한 상자씩 떼긴 하는데, 어제 이 정도 양에서 육성 한 상자 나왔었죠. 저희가 이쯤에서 매입을 했던 것 같은데. 조기가 좀 이렇게 나아줘야 가격도 좀 좋아지고 쉽게 이제
말 그대로 국민 생산인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유자망 쪽 넘어가 볼게요. 유자망 발치는 40마리씩 담았네요. 사이즈 좋은 백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리갈치도 좀 보이고 갈치도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. 유자망이 지금 연일 한 4일째 물건을 내리고 있어요. 고등어, 조기, 갈치 세 가지 유자망들은 고등어가 많이 걸린다고 그러던데 한물에 유자망은 조업일수가 조금 더 길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. 한 마리 한 상자 안에 선도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. 참고하십시오.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덜하다. 근데 많이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고기를 모으는 날수가 조금 더 길겠죠. 자, 180미 이제 쌓아서 놓네요. 180미 160미 어제 몇 배 양이 나왔네요. 여기도 180미 비슷비슷하다. 배마다 비슷비슷한 양입니다. 저쪽보다 이쪽 배들이 훨씬 더 많이 잡았네요.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거 전부 다 조기예요. 그런데 저쪽은 그렇게 많이 잡은 배는 안 보입니다. 자, 오늘 금요일. 이렇게 동태도 있네. 금요일이에요. 택배는 오늘까지입니다. 저희가 이제 사실은 마감을 좀 일찍 하는 편입니다.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하니까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전 중으로 연락을 주시면 작업해서 보내드리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. 새벽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니까요. 아침 일찍부터 이제 식당 사장님들 이제 보통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과가 좀 하루 일찍 시작합니다. 저희가. 그래서 조금 조기 마감하는 것이 있어요. 140, 120 파지들. 파지도 괜찮습니다. 이런 것들도. 큰 선도 차이 없고 상처가 좀 심한 것 같아요. 맛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. 저것들은 A급 파조기. 완전 파조기는 또 오늘 많이 안 보이네요. 고기들이. 여기 있다. 이게 완전 파조기.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, 이런 친구들. 민어 배 한 척이 잡아하고, 서대하고, 민어 잡아왔네. 민어도 조금 가격이 씁니다. 큰 거. 큰 거 빼놨네요. 27, 8cm 되는 친구들. 자, 세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. 조기, 갈치, 병어. 근데 물대상. 지금 이거 바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, 이게. 며칠 모은 것이 아니라. 예, 바다에 고기가 조금 있나 봅니다.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슬슬 조기가 터지려고 합니다. 이게 낌새가 좀 이상한데, 재작년 같이 그런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. 자, 금요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십시오.